이야기론 선생님, 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.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갑니다. 오늘은 오선과 보표에 대해 설명을 해볼 건데요. 먼저 오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지금 보시는 이 앞에 있는 다섯 개의 선이 오선이라고 불리는 선인데요. 이 선들은 그림을 그릴 때 기본 배경이 되는 도화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이 다섯 개의 선에 높은 음자리표나 음표를 그림으로 인해서 이 오선이 악보가 되는 거고요. 하나의 줄을 줄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여기 빈 칸을 간이라고 부릅니다. 오선에 줄을 셀 때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세어 올라가는데요.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줄을 첫째 줄이라고 부르며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첫째 줄, 둘째 줄, 셋째 줄, 넷째 줄, 다섯째 줄이라고 부릅니다. 간 역시 밑에서부터 세어 올라가는데요. 첫 번째에 있는 간을 첫째 간이라고 부르고요. 올라갈수록 첫째 간, 둘째 간, 셋째 간, 넷째 간이라고 부릅니다. 이 오선이 음자리표와 연관이 되어 사용될 때 이를 보표라고 말하고 음표나 심표를 비롯한 모든 음악적인 기호나 용어들이 이 보표 위에 기보되면서 저희는 그것을 악보라고 부르게 됩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